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볼 때가요. 194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194페이지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194페이지인데 오늘은 보험료죠. 그리고 그 고용보험, 그리고 고용보험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죠. 우리가 이제 그 보험료를 우리가 산재부터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산재에서 우리가 봤을 때에는 산재를 일어나면 그 일어난 사람이 피보험자에게 보험을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고용보험에서도 마찬가지고 실업을 했다 하면 실업급여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보험료를 징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징수를 별도로 우리가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하고 이렇게 건강보험 그쪽에서 이제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두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거를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 정의에서 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이 정의에서는 근로자가 있고 보수가 있고 원수급인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원수급인이란 어떤 거냐? 그러면 잘 보시면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하여 형하해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은, 그러니까 자를 말하는데 도급받아 행하는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우리가 도급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어떤 공사가 있어요. 공사가 있으면 이거를 다 맡아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도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원도급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일을 맡아서 이렇게 도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을 책임지고 다 할 건데 이 사람이 다시 하청을 줘요. 하청을 준다는 것은 아래로 일을 내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수급인이 돼요. 여기는. 하수급인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그러면 어떤 거예요? 도급을 하청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도 또 정의가 나와 있죠.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하수급인이 또 하수급인을 또 이렇게 또 두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이 공사에 대해서 하자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주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업주체는 이렇게 이제 쭉 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이제 하자가 빨리 안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하죠. 관리주체가, 야 도대체 누가 이렇게 직접 공사한 거야? 좀 알려줘.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을 알려주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이 진짜 공사를 한 사람. 뭐 그리고 이렇게 공사를 해가다 막 이렇게 분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규 공사를 해도 이 콘센트하고 벽체에 심는 공사만 하는 사람은 그 공사만 하고, 또 천정에 배선을 따는 사람은 그것만 하고, 또 여기에서 그거 합쳐지는 거 약전을 또 하는 사람은 그것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청이 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4번으로 와보세요. 4번으로 오시면 3번을 먼저 볼까요? 3번을 보시면 이런 사항이 있어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그 보험사업에 관하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이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다음에 행하는 징수 업무는 국민
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도 입닥받아서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근로복지공단하고 또 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모든 걸 관장하는 건 누가 한다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네 개 법을 봤을 때 우리가 산재하고 고용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렇게 관장하고 있었고 우리가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은 누가 관장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했죠. 예, 그런 사항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4번을 보시면요. 보험관계의 성립 소멸이 있습니다. 보험가입자가 있죠. 여기에서도 조금 중요한 사항 등이 이 내용 안에 이렇게 전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좀 보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문장을 조심하면서 출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출제가 되면 여러분이 이건 맞는 문장인데 그러면서 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어느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에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사업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공단의 승인을 받아서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주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아래 문장하고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다 문장 하나에 하나씩 함정이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법을 적용받은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그 사업주라는 말을 근로자로 딱 바꾸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면 맞아요. 그래서 또 틀려요. 그러니까 그 문장을 또 주의해야 되고 4번 문장을 보시면 산업재해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여기에서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이 표현을 넣으면 감쪽같이 속아요.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강조를 좀 했죠.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그래서 여기에는 이 산재에는 그런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게 없어요. 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왜 그러죠? 사업자가 다 전부 이거는 고용보험법은 어떻게 돼요? 이거를 그 급여를 이제 이 보험료를 이렇게 사업주도 내고요. 근로자도 내요. 그런데 산재는 누가 다 내요? 이거를 사업주가 다 내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한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 산재는 지금 이게 구분이 그거예요. 고용보험은 어떻게 하라고? 이 안 들었던 데가 들으려면 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고 또 거기서 빠져나올 때도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라. 그런데 여기는 과반수 동의가 없어요. 문장이 비슷해서 이 산재에도 이 표현을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넣으면 틀리고 또 이 고용보험에서 산재 표현을 그대로 갖다 넣으면 여러분이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이 표현을 조심해서 잘 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6번을 보시면요. 5항에 따른 사업주가 고용보험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봐봐요. 이게 산재가 아니죠? 고용보험이죠? 그래서 고용보험 계약을 해지할 때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가로눈길을 이렇게 근로자의 가반수동이 이런 거를 이렇게 가로 쳐놓는다고 했을 때 찾아낼 수가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이나 5번을 보시면 문장의 중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가로를 이렇게 열어놓으면 그거를 좀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표현을 좀 적을 수가 있어야 돼. 주관식 정도까지. 그래서 공단의 승인을 잘 보셔야 한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주의할 지문이 딱 있어요. 여러분이 시험을 내면 잘 틀리는 부분이에요. 모의고사에서도. 195페이지 2의 1번인데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 규모의 변동 등을 사유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업주 및 근로자는 그날로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앞에가 무슨 얘기예요? 고용보험법에 따른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날부터 고용보험에 제외된 것으로 본다. 이게 말이 워낙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바꿔놓으면 여러분이 맞는 문장이네 그러고 딱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는 순간에 이제 답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날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이렇게 보셔야 돼. 여기가 이제 문장이 어떻게 좀 틀린 문장처럼 보이는데 그게 맞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를 하셔야 될 문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문장이 좀 그 이 고용보험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그 여기 고용보험 그 보험 징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기 문장이 좀 많이 보셔야 돼요. 헷갈리는 문장으로. 그 다음에도 두 개의 문장이 또 헷갈릴 거예요. 2번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 규모의 변동 등을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적용제의 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업주는 그날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여기를 아까 계속 그 산업재해보험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산업재해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를 산업재해보험에 우리가 제외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고쳐놓으면 또 여러분이 또 속아 넘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주의를 합니다. 사업주가 그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날부터 1년 범위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주가 1년간 이 근로자를 고용을 안 했는데도 우리가 이 그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로자가 없으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보험에서 제외된 걸로 본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틀린 문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말이 더 부드러운 게 정확하게 맞는 문장이고, 이렇게 바꿔놓으면 더 부드러운데 그게 틀린 문장으로 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지켜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험 관계의 성립일이 있어요. 성립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립소멸이 있어요. 성립소멸. 보험에 성립소멸이 있는데, 소멸이 있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립이라는 것은 사업의 시작이에요. 사업의 시작. 그리고 소멸이라는 것은 사업의 이제 사업을 끝낸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이제 접은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상실하고 우리가 이제 그 성립 소멸을 봤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취득. 보험에 취득이 있어요. 취득은 우리가 이제 입사를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입사. 그리고 상실은 우리가 퇴사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를 보실 때
이렇게 확인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보험의 성립일 그랬는데 그게 그 사업의 시작일인데 다 그날이에요. 그날. 그리고 우리가 성립일은 그날, 그리고 상실일은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끝나는 말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외일적인 것만 조금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립일에서 보시면 3번을 봐보세요. 그 3호가 보험에 가입한 사업의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 가입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이것만 그 다음 날에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문장을 잘 봐주시고, 4번을 보시면 보험 관계 소멸일이 있어요. 이거는 폐업일인데, 이거는 다음 날, 그래서 뭐 하나도 틀리지 않고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 그래서 승인받은 날의 다음 날, 통지한 날의 다음 날,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여기에서 1년이 되는 날의 그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답을 만드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성립일은 그날, 그리고 상실일은 다음 날,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그 3번만 잘 보십니다. 성립일에. 5번을 보시면 이제 보험료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사업주만 부담하는 보험료가 있어요. 부담하는 보험료요. 그러면 이 사업주만 부담하는 건 뭐였나요? 산업재해 보상 보험이 있었어요. 산업재해 보상 보험이 있었고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이 있죠? 그래서 산업재해 보상 보험하고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은 이거는 사업 주체만 내요. 그래서 사업주만 이걸 감당하고 우리가 이제 사용자라고도 하고 뭐 사업주라고도 하죠. 이 사람이 내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산재보험이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무슨 보험이에요? 고용보험이죠. 그런데 고용보험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 더 있죠. 고용보험에는 실업급여가 있죠. 실업급여는 어떻게 돼요? 그럼 실업급여는 사용자하고 근로자가 나뉘죠. 요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사용자가 2분의 1, 또 근로자가 2분의 1 이렇게 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고용보험은 섞여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이렇게 보시면 보험료에서 1번을 보시면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그래서 사업자에게는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 관한 그 보험료를 징수하고 또 산재 보험료를 징수하고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하고 사업주하고 반반씩 부담하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2번을 보시면요. 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 보수 총액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이죠. 그래서 다른 보험료들은 전부 다 그 사업주가 2분의 1, 근로자가 2분의 1 이렇게 되고 있죠. 예, 그래서 그걸 좀 보시고요.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우리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그 문장을 보시면서 좀 주의를 하세요. 이 65세가 있어요. 65세. 65세를 기점으로 해서 65세 이후에 이렇게 고용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서 64세에 고용이 된 사람이 있고요.
3세에 뭐 고용이 된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그리고 65세에 고용된 사람이 있고 66세에 고용이 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67세가 됐어요. 그러면 63세인 사람하고 64세인 사람 그리고 65세인 사람까지는 뭐요? 실업급여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65세 이후 그러니까 64세까지는 실업급여를 받겠다는 거예요. 65세하고 66세는 어떻게 되냐면 실업급여를 안 받아요. 이때부터 들어온 사람은 실업급여도 안 받고 그러면 안 받기 때문에 보험료 지급도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 사람은 67세가 됐어도 실업급여를 받는 거야. 이 이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실업급여도 내야 되고 또 이 그 실업급여도 받을 수가 있어요. 실업급여를 내고 받고 이게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 65세라는 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되고 그 숫자를 가로넣기가 나오면 여러분이 적어 넣을 수가 있어야 돼요. 중요한 숫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여겨보신다. 보험요율의 결정이 있어요. 보험요율은 우리가 보시면 고용보험의 그 보험요율은 얼마예요? 그래서 고용보험의 보험요율이 있는데 고용보험 요율이 있어요. 이 요율은 우리가 얼마라고 그래요? 이게 1000분의 30이라고 그러고 있죠. 그러면 1000분의 30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 이게 몇 퍼센트예요? 우리가 3%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쓰면 0.03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런 숫자도 좀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1000분의 30으로 이렇게 나오겠지만 만약에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뭐 그런 문제가 좀 이렇게 그 응용해서 나온다면 여러분이 한번 보실 만한 그런 변환이죠. 예. 그래서요. 그 3번을 한번 봐 보세요. 산재 보험 요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 총액에 대한 산재 보험 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하여서 우리가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업재해보험요율은 3회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시면요. 우리가 산재는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산재를 보면 사고가 많이 나는 사업장이 있어요. 사고가 많이 나는 사업장이 있고 사고가 거의 없는 사업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보험사고인데 보험사고라는 건 뭐예요? 사고가 나면 그 보험료를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고가 많은 데는 우리가 보험료가 많이 나갈 거고 사고가 적은 데는 보험료가 거의 안 나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도 사고를 많이 내면 할증이 붙잖아요. 그런데 산재에서 이 사람은 뭐 같은 보험료 내고 보험료를 엄청 많이 타가. 그러면 불평등이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사고가 많이 나는 데는 우리가 보험료를 많이 먹여야 되겠다. 그런데 많이 먹이는데 그런 데를 얼마를 초과해서 먹이지 마라. 20배를 초과해서 이렇게 부과하지는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20배도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20배 초과를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업장이 생각보다 이렇게 사고가 안 나. 그래서 이걸 조정을 해주려고 해요. 그러면 1년 뒤에 이제 조정을 할 때 100분의 30 선에서 이 100분의 30선에서 조정을 해줘라. 한꺼번에 너무나 팍팍 차이나게 조정을 해주지 말고 이렇게 조정을 한다. 그런 내용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시면 보험료 부과징수가 있고요. 보험료 부과징수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법을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산고 여기서 고용보험을 공부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공단이라고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건강보험공단이에요? 아니면 무슨 공단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매일 부과하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공단으로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근로복지공단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건강보험공단이 있다 없다? 없다. 예. 아, 우리가 여기 고용보험이죠? 고용보험이니까 고용보험공단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니다. 고용보험공단이 없죠. 없고 건강보험공단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근로복지보험공단으로 가야 맞아요. 그게 맞네요. 그 다음에 8번을 보시면요. 월별 보험료의 산정.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2번을 봐보세요. 월평균 보수는 다음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에 속하는 달에 근무 일수는 2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달에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보수는 우리가 2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거를 빼고 계산을 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그 달을 넣어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3번을 보시면 월 보험료 산정할 때에는 월 평균 보수는 다음 에 따른 기간 동안에 각각 적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4월부터 3월까지 적용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하고 다만 해당 연도의 10월 이후에 근로를 개시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우리가 계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보험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달 언제까지 돼야 돼요? 다음 달 10일까지 우리가 다 이렇게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거는 어떤 거예요? 되게 회사에서 우리가 다 받아놓는 거죠. 그래서 그 받아놓은 거를 이제 10일까지 이렇게 다 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실 것은 보수총액의 신고가 있는데요.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가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2번을 보시면요.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 종료 등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이 보험요금은 10일까지 내고 이 사람이 퇴사를 했다든지 퇴사 또는 입사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신고를 해야 되는 날이 얼마예요? 14일 이내에 해야 되죠. 그래서 이 14일은 퇴사나 입사를 했을 경우에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내용도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시면 3번을 보시면요. 우리가 사업주는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성명, 주소 등을 그 근로자가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관계 거기서 60시간을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사업주는 5번을 봐보세요. 근로자가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시효가 있는데 시효는 3년 시효가 있고 3년 시효가 있고 우리가 이제 시효를 한번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살펴볼 거예요. 5년 시효가 있고
10년 시효가 있어요. 그래서 10년 시효는 반환 일시금이고, 이거는 국민연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3년은 너무 많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고용보험에서도 보험료라든지 이 보험료의 징수 또는 이 받을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 권리도 우리가 3년간 이 요구를 안 하면 다 없어지는 거야.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산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좀 있고 5년은 우리가 이제 그 조금 있다 다 모아서 국민연금을 다음에 바로 다음 시간에 국민연금을 할 거예요. 국민연금에서 국민연금회가 요 시효가 많이 있으니까 그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1년도 이렇게 있는데 1년은 연차니까 연차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좀 보시고요. 우리가 건강보험을 건강보험을 좀 봅시다. 우리가 보시면 이제 건강보험은요 199페이지예요.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건강보험은 우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원래 이제 그 주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여기에서 정의로 이렇게, 정의 부분은 다 한번 봐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조금씩 틀려서. 그런데, 여기 건강보험만 좀 정의가, 좀 약해요. 그렇게 안 봐도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어요. 그 근로자만 한번 보시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 근로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보시면요 가입자가 있는데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건강보험은요 국내에 거주하면 모두 다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우리가 직장인 가입자도 있고 또 직장이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피부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보험에 다 가입을 이렇게 하는데요. 거기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제외자를 좀 보시면 뭐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외가 되고 거기 보면 이제 그 유공자도 제외가 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또 다른 데서 이렇게 받죠. 그리고 이 2항을 보시면요. 피부양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 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정으로 이렇게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피부양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피부양자는 우리가 이게 자기가 부양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장인 가입자로부터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생계 의존을 하는 사람인데 이 직장인 가입자로부터 이게 직장인 가입자가 있잖아요. 가입자의 이렇게 그 배우자도 피부양자가 돼요. 배우자가 이 직장이 없는 배우자가 생계에 의존하고 있다.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직장인 가입자에게 그러면
직장인 가입자의 배우자도 피부양자가 된다. 그리고 이 직장인 가입자의 또 그 자녀 있지 않습니까? 자녀도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이게 이 자녀를 자녀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비속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이 비속이 이 직장인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고, 이 비속의 배우자, 또 비속의 배우자도 피부양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뭐 그 우리가 이제 보시면 존속도 될 수 있고 비속도 될 수 있고 형제 자매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가입자의 종류를 이렇게 보시면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인 가입자가 된다. 이렇게 해놓고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렇게 했는데 직장 가입자에서 제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21회 때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1번을 보시면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 근로자 이런 사람은 여기 직장인 가입자에서 제외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용이 돼서 1개월 미만이면 제외가 되는데 우리가 시험에서는 3개월 미만인 자 그래서 답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개월 미만이면 우리가 이제 직장인 가입자에서 제외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뭐 군간부 후보생이라든지 전환 복무 중인 사람 뭐 그리고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보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제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 가입자는 직장인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직장인 가입자는 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지역 가입자로 바로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또는 지역 가입자로 안 넘어가고 거기에 자기 그 배우자나 누가 이렇게 그 이제 생계를 하고 있으면 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피부양자가 되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까지 보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